개인적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마치 캄캄한 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경험하듯이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도 성경에 있는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처한 적이 계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번아웃이 된 상황에서 멍하니 책상에 그냥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대화들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런 모습으로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책상 앞에 놓여둔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여기도 넘겼다가 저기다 넘겼다 하는데 한 부분의 글자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야 이 믿음이 없는 자식아, 야 이 믿음이 없는 목사야 하는 음성으로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막 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옆에 노트를 하나 놓고 믿음이 나오는 이 부분은 노트로 그 구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구절입니다. 이 책입니다. 믿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노트에다 계속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에 가니까 믿음이라는 단위가 55번 나타나더라고요. 로마서에는 60번 나타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23번 나타나더라고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5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61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하고 정리한 이 노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금을 전폐하면서 읽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더라고요. 모두 461번. 주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믿음이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크냐 작냐?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세 번째, 요한 사랑의 사도 78번, 마태 19, 마가 19,
누가 19, 12. 마지막으로 믿음은 규정하는 게 아니다. 피스티스, 피스튜어, 피스티스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이 믿음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19번, 마가는 19번, 누가는 12번, 합해서 50번, 50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한 권에 무려 7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권을 합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피스티스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명사형입니다. 뭘 규정하는 거죠.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스튜어로 나가는 겁니다. 피스튜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활동하고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요한은 이 믿음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하는 이 믿음과는 다른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스튜어, 피스튜어.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모자랐든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피스튜어, 피스토스, 충성.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앉아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 모습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입술에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하라.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들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한절에 이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짧은 말씀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스티스에서 피스튜어로 피스토스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산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절 보시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밤을 꼴깍 새웠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밤 상경, 닭 울 때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성이 대단합니까? 남의 집 대문을 막 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밤에 핸드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카톡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단톡에 누가 나를 초청해가지고서는 계속 밤에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고요.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무례하게 그지없습니다. 밤중에 막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부정을 타게 되고 그 부정은 적어도 일주일간을 가게 된다. 하물며 지금 유월절이란 큰 절기가 코앞에 닥쳐 있지 않는가? 그런데 부정을 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을 타지 아니하려고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 속에 물들지 않냐고 자기를 지키려는 거룩한 모습 우리가 구별된 삶을 여기에서 발견합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그 새벽에 곡두새벽에 관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추구받는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빌라도가 눈을 부비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였습니다. 만일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를 행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단정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란 도대체 어떤 자이었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여기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23장 39절에 보면은 끌려간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4장 22절에 행악자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가 뭐냐? 세상에 숨을 만한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자를 뜻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라고 단정한 예수를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서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형 언도를 이미 내렸는데 왜 그 꼭두새벽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 행악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18장 3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진정 없었을까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삥 둘러섰습니다. 총독의 허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내리쳐 죽이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고 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이기는 죽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에 허락하였으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십자가 처형만은 제한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만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로마의 총독이 허락했을 경우에만 이 처형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십자가에 처형해야 마땅할 자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악을 척결하려는 행악자를
이제 처단해버리려는 그런 강한 행동을 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산에서 끌고 내려왔고 그 밤을 지새우면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다가갔으나 빌라도의 법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죄악의 덩어리를 행악자를 완전히 전면 소멸시켜버리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을까요?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고 옴베르트 에코가 쓴 14세기 초 수도원의 내용들을 소개한 이 책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수도원에서 수도를 받는 수도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손가락과 입술에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요르게라는 늙은 수도승이었습니다. 이 요르게가 어느 날 수도원에 있는 거대한 서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서고에서 책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었습니다. 이 제2권은 코미디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자라는 면이나 우스꽝스러운 면, 악덕을 과장해 보여줌으로써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코미디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미디의 웃음 효과, 교훈적 가치, 대단한 것이다. 이 코미디라는 것은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평생 동안 몸과 마음을 수련하던 요르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오직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긴 세월 동안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고행으로 달려왔던가? 그런데 뭐? 이 천박한 코미디가 진리에 이르는 한 방법이라고? 예수는 평생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은가? 화가 났습니다. 만일 이 책을 누군가가 읽고 이 책의 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수도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휙 웃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 책을 읽는 수도사는 누구든지 독사를 당하도록 그 책의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혹시 누군가가 빼보면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독이 그 사람에게 침투하여 독살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르게는 이러한 자기의 행동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오른팔의 행동이며 진리의 수호자가 취해야 할 태도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자들을 독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범행이 윌리엄이라는 그 수도원을 방문한 수도사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윌리엄은 진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강변하는 이 요르게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요렇게 악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악마는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그리고 의혹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는 진리, 바로 그것이 악마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요르게 같은 자가 없습니까? 영혼의 공욕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전부인 양 우물날의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어떤 도그마에 갇혀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은 얼굴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들으면서도 항상 굳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도 들어가지 않냐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이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28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시다. 그 사람은 바로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 힘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맥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끌고 가면 끌려가고 가야베에게 끌려가면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고 오면 끌려오는 예순하는 자입니다. 참 처참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고난의 10년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가슴엔 주홍 글씨 대신 행악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해 보입니다. 굳이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분은 고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빌라도가 너무너무 기이하여 야! 야! 지금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래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저들의 말대로 행악자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32절이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여기 응하다라는 이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하되 이 단어를
무려 예수님과 관련하여 8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15장 25절에 보시면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7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8장 9절에 보시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8장 32절에 보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9장 24절에 보시면 응하게 하려 합니다. 19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19장 36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행악자가 되셨는가? 왜 행악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응하여지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응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루다,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마치다, 확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행악자가 되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시려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행악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수를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리치며 논리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동원하여 뺨을 치며 침을 뱉으며 그를 손가락질할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를 행악자로 몰아갈 때에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베드로처럼 부인하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 하나의 자세로 주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듯 나를 셉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부족한 듯 하는 게 낫습니다. 멋진 말을 해프게 자주 쓰다간 제 말을 밟고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모든 말은 아껴 써야 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카톡, 메일 다 흔적으로 결국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그게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결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대로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음의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럴드 푸코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되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물 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힘쓰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